네, 뉴욕 증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감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38%, S&P 지수는 1.84% 하락한 가운데 나스닥 지수는 2.57% 내림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에 임학정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임학정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투자증권 여수지점 임학정 차장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공략하시나요? 네, 오늘은 롯데렌탈을 가지고 왔습니다. 차량 렌털, 중고차 매매, 그리고 건설 장비 렌탈 등 일반 렌털 사업을 지금 영위하고 있고 자회사는 오토리스와 할부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일단 투자 포인트는 그 렌터카 시장의 확대인데 2010년도 25만 대에서 2020년 한 105만 대 정도로 성장을 한 상황입니다. 롯데렌탈 같은 경우는 국내 렌터카 시장 1위, 글로벌 6위 규모 사업자이고 국내 시장 점유율은 약 21% 정도입니다. 이러한 지위에 기반해 중고차 판매, 초단기 차량 공유 서비스 등 사업을 확장을 해나가고 있고 현재 중고차 소매업이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도매업만을 영위해왔지만 이러한 제한이 해제된다면 추가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한 카셔링 자회사 그린카도 국내 2위 사업자로 그룹사 구매 할인율, 정비 관계사 활용 등으로 경쟁사 대비 수익성이 높고 그 향후에 렌터카, 카셔링, 수리 중고차 판매로 이어지는 모빌리티 서비스 전 영역에 걸친 수직 계열화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추가적으로 그 미래 성장을 위한 모빌리티 플랫폼 구축 그 내용인데요. 전기차 전용 카셰어링 플랫폼 구축과 자율주행 기술 투자를 통한 미래 모빌리티 사업 역량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제조업체인 LG 에너지 솔루션과 전기차 BAS 사업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을 하였고 또 모빌리티 빅데이터 공유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6,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터카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롯데 렌탈 관심 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목표가는 45,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략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네, 일단 그 미 증시가 우크라이나 비상사태 선포와 예비군 징집 소식에 무력 충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일단 전일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이러한 점은 일단 오늘 한국 우리나라 증시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높은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도 연준을 비롯한 글로벌 각국 중앙은행들의 매파적인 움직임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불가피하게 그 외국인의 매도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락 출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조심스럽게 이제 1월 저점 2600 초반 그 하방을 열어놓고 6월달 지금 남은 기간 동안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무래도 뉴욕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올 것 같고 장은 하락을 출발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